아들로 태어나 이 작고 열악한 공장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이 공장은 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. 왜냐?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분, 갑질의 대명사이신 그분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으니까요. 잘했다! 인간에서는 그분이 제 정치 인생의 오점이다,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 말씀들 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. 그분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. 저렇게 살면 혼나는구나, 갑질을 한 만큼 되돌려 받는구나, 국민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.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최선화 방지법을 만들어 갑질을 한 놈들 아주 혹구녕을 내주겠습니다, 여러분! 우리 아버님 약주 많이 하셨네. 어? 자, 잠시 옆에 피해 계세요. 구원시 노동지청에서 나왔습니다! 명인태! 사장님 누구세요? 손. 아니, 저... 사장님 저 위에 계시네. 제 동생입니다! 머리가 많이 아파요. 야, 형이 집에 있으라고 그랬잖아. 왜 나왔어? 좋은 말로 할 때 놓으세요. 이거 공무집행 방해예요. 예, 저 공무원 시험을 오래 봐가지고 미쳐서 그런 겁니다. 형이랑 약 먹으러 가자. 아이고. 야, 인마. 왜 그러니, 진짜. 선관, 양인태 사장님 맞으시죠? 근거도 없이 그런 허위 정보 떠들고 다니면은 명예훼손죄로 깜빵 가십니다. 근거야. 조사해보면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가 뭔데 날 조사해? 저요? 주식회사 선강 특별 근로감독관이요.